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이렇게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양한 요소 중에 민사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민사작전을 교과서처럼 실패했습니다. 민심을 확보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틴러 지역도 반로를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민사작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러시아군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진격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두 손 들고 반겨줄 줄 알고 쭉 진격을 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에 공수에서 우크라이나 포병대에 밥이 되어버렸다던가 주요 도로로만 이동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공격에 노출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도시에다가 포격을 가해버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인들이 반겨주기는커녕 무기를 들게 해버렸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기존 사단 단위 편지에서 BTG로 바꾸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자기 집 다 때려부순 사람들이 오면 돌을 들까요? 꽃다발을 들까요? 당연히 돌을 들겠죠. 거기다가 러시아군은 후에 시민들에게 집단 학살, 성폭행 등을 하면서 완전히 민사작전에 실패했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도 러시아군이 이런 민사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전쟁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였는데 지금은 91%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70% 정도의 시민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작전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민사작전은 말 그대로 군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집단 학살, 성폭행 등을 방지하는 것도 민사작전이고요. 치안의 안정화라던가 의료 서비스 제공, 인프라 건설, 식량 및 생필품 제공이 민사작전에 포함됩니다. 또한 트위터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전도 민사작전에 포함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대시대 때도 민사작전의 중요도가 매우 컸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점령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관리하고 유지해야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그 지역 거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거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지역의 점령지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요. 멜리토폴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이 점령지를 바탕으로 계속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민사작전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 멜리토폴의 시민들이 러시아군에게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때문에 멜리토폴의 시민은 고의로 러시아군의 행군을 막는다거나 장갑차를 막는다거나 시위를 일으켜서 러시아군이 멜리토폴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점령해도 점령을 한 게 아니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멜리토폴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무장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들에게 사보타주를 하거나 게릴라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멜리토폴을 떠나서 더 진격을 해야 할 러시아군들이 멜리토폴에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죠. 이는 쭉 이어지면서 모든 전선에서 정체되는 현상으로 발전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런 멜리토폴의 거주민들을 진정시키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전선에 투입되어 싸워도 모자를 판에 이런 점령지 유지에 필요한 병력이 더 투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전부 다 학살할 수는 없습니다. 후에 SNS의 발전 때문에 전쟁 범죄가 줄었다는 주제로 더 자세히 만들겠지만요. SNS가 발전함에 따라서 집단 학살이라도 하는 순간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의 명분도 잃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속할 겁니다. 당장 부차에서의 집단 학살 때문에 러시아가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오죽했으면 보리스 영국 총리가 키이우까지 방문해서 많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어요. 또 가만히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둘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민사작전의 중요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송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여론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고 그대로 국제사회가 지원해줌에 따라서 충분히 버티는 힘을 만들어낸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노출함에 따라서 러시아를 악의 제국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에는 전세계의 지지를 만들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여론전은 군대의 사기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들은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군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러시아군들은 SNS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차단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반대로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NS 여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단지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하고 점령지를 유지해야죠. 오죽했으면 민사작전을 따로 관리하는 사령부까지 나왔겠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라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큰 낭패를 본 이유도 이런 민사작전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